여정연의 한국 관광 2019년 대한민국 국제 관광 박람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연입니다. 킨텍스에서 개최된 국제 관광 박람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의 박람회에 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참가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곳은 인도네시아 부스로 자바 커피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부스는 발리 여행과 골프 관광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후난성도 참가했는데요.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자재의 잔도를 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여행지로 부상하는 스리랑카에서는 불교 유적지와 아름다운 해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불교 사원으로도 유명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부탄의 부탄항공은 직항 전세기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홍보하는 부스에서는 최근 관심이 증가한 기린 호텔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부스에서는 엘 플라시오 데 앙헬레스와 피라미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페루관에서는 마추픽추와 라마를 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공사도 한국 내 100대 관광지와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제주도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큰 규모로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곳은 부산의 마린시티입니다. 제주도는 사려니 숲 등 다양한 산책로와 추자도 등 주변의 섬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관광박람회를 살펴보았는데요. 한국관광이나 외국어 학습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